일단 뭐 이쪽이 짧습니다.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런데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좀 언제쯤 만나실 게요? 네,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우천으로 연기됐는데 워낙 두 분 사이에 좀 갈등 요인도 있다 보니까 빚 때문에 취소된 거 맞아?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빚 때문에 취소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조만간 이제 만남을 또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저희들이 빚 때문에 오늘 일정을 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장마하면 딱 오른 단어가 추적추적이었거든요. 시원한 소통, 점심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난 앞서서 오늘은 정말로 이제 비보드를 전제로 대표님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런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반민주적이고 또 해당 행위입니다. 매일 허구한 날 지지구 복부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이상민의 경고 네네.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어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당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최고위원분들이 이거는 해당 행위에 된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발언이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좋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명의 의원이 찬성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예. 이상민 의원한테 이제 질문을 하자면 예.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한번 이상민 아하. 의원이 뭐 성명도 필요 없어요. 다섯 명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열거를 좀 해달라. 예.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